선배, 안녕하세요. 네가 나 부른 거야? 제가요? 제가 언제요? 전 그냥 지나가다가 선배 보이길래 따라 들어온 건데. 그러고 보니까 선배 다음 주에 인턴 나가시죠? 제가 선배한테 꼭 할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 말이 뭔데? 요즘 인생 사는 게 즐거우시죠? 안 그래도 잘 나갔는데, 어? 대기업 인턴에 여자친구에. 요새 하시는 거 보면 저를 홍설아한테 보내려고 했던 게 안 믿길 만큼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래서 다들 유정 거리는 건가? 어? 다들 속아서. 이거 네가 보낸 거야? 네? 제가 언제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작작 좀 하시죠. 홍설은 너무 오래 데리고 노는 거 아닌가? 선배 홍설 안 좋아하잖아요. 대충 사귀는 척 하다가 나처럼 뒤통수 후려치고 휴학시킬 거죠? 나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작년에 선배가 보냈던 문자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떼시겠다? 설이가 너 좋아하나 보다. 좋아한다고 말해라. 걔 선물 좋아해. 돈을 많이 써. 방학이지? 학원 찾아가라. 저희가 다 연구 보관했거든요. 이걸 홍설이 본다면 어떨까요? 지 남친이 자기한테 스토커 붙인 놈이라는 걸 알고도 과연 선배 옆에 붙어 있을까요? 근데 그 내가 스토커였다는 건 굉장한 오해가 있지만 네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나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잡아뗀다고 뭐가 변하나?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의외로 허술해서 당황스럽달까? 받으세요. 떨리잖아.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세요. 이 새끼. 내 건데. 그래서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 새끼가 너 언제까지 가식적으로 굴 건데, 어? 속으론 개쓰레기 양아지 같은 새끼가. 야, 뭐 하냐? 이 자식이 고기 사준다고 오라 그러더니 그 사이에 돌았냐? 어? 작년에도 그러더니 미쳤어? 별일 아니에요, 선배.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 너도 알잖아. 영건이가 예전에 서리한테 좀. 어? 다영이랑 사귀면서 아직도 설이한테 직접 다냐, 어? 선배, 그게 아니라 이거 봐요. 그때까지 유정 선배 보냈던 문자. 어이, 봐봐. 이 정의 문자 아닌데 네 말투잖아, 임마. 아니 선배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야, 그 번호가 다르네. 야, 중간에 번호가 다르잖아. 그래. 정아, 너 나 몰래 번호 바꾼 적 있냐? 너 또 뭔 수작이야, 어? 어디서 자작극을 벌여? 야, 오양관! 이런 개같은 놈을 만나, 진짜! 어머, 누나, 이거 진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아, 오해? 와, 이 새끼 진짜 또라이네, 진짜. 와, 진짜 내가 미쳤다. 야, 그렇지, 누나. 야, 얘를 왜 만나냐? 야, 오양관, 이제 네가 사주는 고기 절대 안 먹어. 경원아, 네가 사! 오늘 삼겹살 먹자!